함께하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이제 이벤트 고지부터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마켓나우 3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데일리 스핀 프로그램을 한 달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송 중에 옆에 QR코드가 나가거든요. 그 QR코드 접속하시면 무료 체험 그걸 또 이제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 신청하기까지 하면 완료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몇 분 선별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한 달간, 6월 딱 한 달간 진행하니까 여러분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마켓 스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약간의 뭐 2720선에서는 좀 두터운 벽이 생겼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도 아, 룸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스핀에서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오전장에는 무엇보다도 내일 오늘 저녁에 있는 CPI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이었죠. 내일 새벽에 FOMC 회의로 공개로 인해 가지고 자. 간망의 모드로 대응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자 끔딱지차로 딱 붙어가지고 이 단봉에 이 양선을 내면서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전이었죠.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자 이 외국인의 수급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과 함께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작지만은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오늘은 양 시장 모두 다 갭상승 후에 이 양봉을 띄고는 있으나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720선에 가로막혀 있고 특히나 오늘 저녁에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좀 많은 이벤트를 앞두다 보니까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어제 거래량보다 뚝 끊겼던 거는 자 5장이 들면서 자 의미 있는 몇몇 종목들의 수급 제외하고는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늘고 좀 관망의 모드로 좀 보고 있다. 자 그러나 저는 오히려 또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달에 3.4가 나왔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상이 3.4인데 부합만 나오고 특히나 CPI의 2.9 2자만 보게 되면 사실상 이 큰 폭으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장 내일 출발하는 국내 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점핑 양봉에 2740선을 먼저 돌파하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로막혀가지고 단봉으로 좀 넘길 가능성이 높고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코스닥의 지수를 움직이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한 차례 쉬고는 있으나 중소형주에서의 종목들이 오늘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리는 경우가 또 많고 특히나 오늘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저점에서의 834에서 V자의 급등을 보이고 현재는 어떤 자리다? 자 정배열입니다. 60일선 상단에서 정배열이고 특히나 내일은 어떤 장이냐? 이 5일선이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장입니다. 자 반대로 오늘 저녁에 만약에 쇼크가 나와가지고 미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한 차례 이제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하단에 20일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있는 그리고 내일 있는 이벤트를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홀딩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오버나잇도 가능하다라는 양지수를 보면서 먼저 오늘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설명 들으니까 예. 뭐 큰 걱정은 뭐 접어둬야 되겠다. 일단 이 종목 전략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데일리 스핀이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각 시간 지금 어떤 섹터가 확 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오전은 사실 이제 실적 테마에서 1등이 애플 공급 관련주였는데 네, 지금 이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단계가 올라오더니 지금 현재 시가 실적 테마 1등이 화장품 섹터입니다. 네, 왜 맞습니다. 튀고 있는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그 이슈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다는 뉴스는 나오는 것이 없었지만은 오전장의 시초가에 다시 말해서 이 9시죠. 9시부터 한 20분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이 IT 쪽 다시 말해서 애플 관련 주에 비롯한 기판과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9시 한 30분 이후부터의 이 수급 포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여행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이 좀 변경됐는데 그거는 화장품 쪽으로 오늘 많이 쏠렸습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의 이 찾는 것보다도 우리는 시장에 먼저 앞서가지고 한 달 동안의 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름입니다. 썸머. 여름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라인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빙가류 올라가는 거 보셨죠? 자, 그리고 오늘은 여름 키워드의 화장품, 선케어 제품들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키워드는 K푸드에 이어져 가지고 썸머, 여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에 잡히는 종목들의 네. 어떤 것이 좀 잡히고 거기서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 뭔지 자, 먼저 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네. 그거 하실 동안 이 얘기 네.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최근 이번 주에는 뭐 빙과에서 시작된 그 K푸드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화장품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선케어 이런 쪽으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섹터 뭐가 오르나 봤더니 뭐 펌텍코리아도 10%, 뷰티스킨 네. 10%, 클리오, 본느 8에서 9% 급등하는 새 예, 이들리스핀에서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고 유심히 봐야 되는 화장품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도주 그리고 따라가는 이 내일 주도주 부주도주 그리고 현재 특징적인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이라 그러면 뭐니 해도 주도주는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빼고는 화장품 관련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 5월 31일 날 신고가 이후에 20일선 살짝 이탈하는 자리였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의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종목 점수가요. 85점입니다. 종목 점수는 네.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 종목 점수는 수급과 차트를 합산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다시 말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이 손바뀜이 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정배열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인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표현할 수 있고 차트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20일선 이탈했지만은 5일선에 정배열로 올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종합 점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85점으로 올랐다는 건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100점 만점. 아, 예, 그렇죠. 예, 100점 예. 만점은 없고 예. 95점까지인데. 95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95점인데 자, 95점까지는 가능하나 95점은 홀딩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80점, 70점 이상부터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고 오늘 종가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 자, 아모레퍼시픽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뭐니 뭐니 해도 기존의 주도주였죠. 자, 요번에 이 화장품의 랠리를 지속적으로 끄집어내 올렸던 것은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는 자, 오늘도 점핑 양봉에 점핑을 냈는데도 기관과의 매도 없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추가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점수는 80점입니다. 자, 오늘 왜 80점이냐?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도주인데도 80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며칠 전에 외국인의 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네. 지그재그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 점수가 조금 낮아졌고 차트 점수는 역시 95점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쯤 되면 좀 조정을 받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이든 2주 전이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 항상 우상향의 주도주는요. 그때그때마다 좀 풀리겠지만 여러분 항상 매수의 관점으로 관찰하자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실적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어떻게 되냐? 지금 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적이 뒷걸음질 친 적이 없다. 자,
YY 기준이든 QOQ 기준이든 계속 우상향이 나다 보니까 실적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적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제의 음봉을 먹는 양음양 패턴이기 때문에 종가에 여러분들을 꼭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종목 CNC 인터내셔널을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1등 화장품 실적 테마까지 저희가 봐드렸고 이제 장기 테마 보니까 그게 잡혀요. 2차 전지 장비. 근데 중국산 수입 그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때리기가 미국, 유럽, 튀르키예. 제가 이슈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맞아요. 계속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좀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차 전지 장비가 잡히는 것을 또 특정 어떤 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보다도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환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는 리튬 때문에 올랐고 오늘 장비 때문에 오른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이 턴 어라운드가 종목별로 밸류 체인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이유인지는 보다도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먼저 수급이 들어와서 장대 양봉을 내면서 우상향을 내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그래도 제일 먼저 자극이 오는 것은 M플러스입니다. 자, M플러스는요.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엇보다도 자, 며칠 전 보도하게 캔들을 보시게 되면요.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오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올랐다는 것보다 그전부터 자, 60일선 돌파 후에 이 이틀 동안의 징금다리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장대 양봉의 징금다리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는 달리지만은 충분히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 종목 중에서는 오늘 M플러스가 제일 강한 힘을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장비가 오늘 때문에 올랐냐? 아니죠. 오늘 기사 때문에 이슈는 되지만은 자, P&T 같은 경우에 ESS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묶여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장비 종목입니다. 자, 이 한 달 전, 두 달 전, 한 달 전이었죠. 거의 캔들 35개, 30개의 앞전부터도 벌써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이 좀 나고 있었고, 자, 오늘 종목 점수가 83점입니다. 오늘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고, 특히나 이 우상향 패턴의 이 P&T는 저 장비 업종에서의 이 주도주의 이 모습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의 P&T는 오늘 종가도 여러분들 매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엔시스가요. 어제 리튬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이루어지는 걸 좀 봤지만은 그 전부터였습니다. 자, 한번 5월 30일부터 저점을 만들고 인 후에 자, 이 밀집 패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6월 7일 날 장대 양봉의 단봉의 양봉을 낸 후에 자, 다시 한번 더 그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 10일 날 장대 양봉을 내면서 야, 나도 장비다. 자, 머신 비전 검사 장비의 우리나라의 선두 기업인 자, 엔시스가 자,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리튬 그리고 뭐 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장비까지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두 번째의 이슈의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도 이제 고꾸라지다가 점차 이제 기지개를 피면서 올라오나 싶은 2차 전지. 네. 이제는 뭐 주도제 역할을 할 날이 있을까 이런 네, 기대가 맞습니다. 되고. 자, 그리고 전 섹터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뭐 K푸드 음식료, 뭐 식품주 이렇게 다 잡히는 게 예. 있습니다. 뭐 어제는 동동주 막걸리, 뭐 국순당까지 예. 상한가 가던데 예. 오늘도 잡혀요. 오늘도 예. 잡힙니다. 예. 오늘도 잡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제 막걸리였죠? 이 어디까지 라인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백숙입니다. 닭고기 육가공 백숙? 업체 예. 백숙이 예. 잡히고 있는데 닭고기 육가공 업체의 대표적인 마니커 FNG가 잡히는데 자, 그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푸드의 K푸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요.
자, 어제의 음봉이 오일선 살짝 이탈할까 말까 움직이다가 오늘 아찔하게 음봉 하나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들어서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일선에 다시 한번 더 걸쳐놓는 자리입니다. 종목 준수 74점이지만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말 그대로 이 기간이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조금 매도가 나오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에서 여러분들 꼭 사셔야 되는 종목은 삼양식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주도주입니다. 삼양식품이 이탈하면요. 다른 종목은 더 큰 이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요. 지금 현재 양음향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에 37만 1000원 자리만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K푸드 열풍에 뒤따라가는 냉동, 만두의 열풍이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핫도그. 냉동 김밥에 다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습니다. 냉동 예, 보시면 예.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우양이 뭐 하는 회사냐 찾을 필요 없이요. 이 이델리스핀의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요. 자 오늘 종목 점수입니다. 80점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는 배팅이 가능한 종목으로 우양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델리스핀에서 진작에 이 관련주 5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익률 네네. 잠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니모리 4월 17일 관심 주였습니다. 최대 75% 수익률 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5월 21일 관심주였는데 이게 최대 50%의 수익률 냈습니다. 그리고 우양도 저희 관심주에 있었습니다. 최대 75% 수익률 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자, 오후장 관심주 전략 세워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늘 저녁부터의 내일까지 상당한 이벤트가 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포지션에 있어가지고는 꼭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 그리고 우상향 패턴에서 나오는 종목들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내일 만약에 쇼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세로몽이 나올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트렌드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야지 항상 대기 매수가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자 코스맥스로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요 보시게 되면 자 수급 포착에 지금 코스맥스가 잡히고 있거든요. 코스맥스가 잡히고 있는데 요 클릭 하시게 되면 바로 종목이 뜹니다. 오늘 종목 점수는 74점입니다. 74점의 종목은 오늘 매수 급소를 통과하는 쪽이 70점에서 한 80점 정도 나오는데 급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동안의 음봉이 깊게 나오다가 오늘 자, 다시 한 번 더 20일선 돌파인 캔들이 나오는 것은 내일 이 시장이 쇼크만 안 나온다면 최소한 갭상승 출발이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ODM 회사들의 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자 올해는 매출을 2조원 클럽에 입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성까지도 자 가미되고 특히나 탈중국화에 성공한 ODM 업체로서 코스맥스는 첫 번째 지금 현재 트렌드도 맞고 여러분들이 오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주도주의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맥스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일 이 시장에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이노텍은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애플과의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종목인데 특히나 오늘 갭상승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갭을 띄우게 되면 당연히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역망치 양봉이 나오게 되면 꼭 따라가야 되고요. 내일 한 번 더 매수하실 분들은 밑에 꼬리에서 한 번 더 매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악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만 5천 원 자리를 지금 현재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상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던 관계로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스톱.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네. 예. 예. 제가 할 멘트도 아주 알아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 네, 유튜브에서 예. 만날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유튜브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까지 궁금해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K푸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K푸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라면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핫도그, 빙가류, 냉동김밥, 막걸리, 다음에 이 백수, 닭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뭘까라는 고민 해보셨죠? 아, 지금 고민 많습니다. 떡볶이일지 아니면 어묵일지 생각하시는데 제가 픽한 종목은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데일리 온, 자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인의 방송에 오시게 되면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쾌하게 방송 진행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피인 프로그램 한 달 무료 체험이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방송 중에 QR코드가 나오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료 신청하기 완료하시면 이벤트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간 진행하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